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처음으로 전남 수산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 장관은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남 신안의 한 새우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해수부 장관이 수산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민들은 본격 새우철을 앞두고 소비가 줄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진짜 소비자들 입기끄름 좀 해주셔야 되네요. 너무 위험증 걸려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출하 전 양식 새우의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참관한 조 장관은 신속 검사를 도입해 어민들에게 통보하는 등 수산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새우 양식장에 이어 해수부 장관은 목포 청호시장도 찾았습니다. 수산물 소비 동향과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를 살펴보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너무 안 돼요? 거의 진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등을 지원해 어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까지 확보해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쓰든지 이 안전 플러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비 촉진 소비 활성화를 이제 개를 같이 가고 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상황. 해수부 장관은 정부를 믿고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많은 소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